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학습을 같이 할 한은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즐겁게 저희와 같이 학습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지민 선생님과 정유진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였죠? 네, 바로 우리나라 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자카타바하.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가 이제까지 이렇게 자음, 그러니까 자음, 즉 가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왔어요. 저희가 이거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에 대해서 리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약 25분, 아니 30분 동안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거든요, 오늘 계속.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글자예요. 많이 익숙하죠? 옆에 그림도 있고 이 글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림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써보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바로 가라는 글자입니다. 가, 이렇게 기역 쭉 옆으로 가고 서선으로 살짝 내려가면 기역 글자 완성되고요. 얘는 그냥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가라고 읽습니다. 가 배웠었죠? 기억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옆에 가, 우리 가라는 글자 어디서 한번 봤었죠? 이건 가방이라는 단어 속에 이 가라는 글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나, 나라는 글자로 보이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지?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발음은 나, 나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옆에 나라는 글자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워드 나비, 나비. 네, 이거 그림 보시면 나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글자, 네, 바로 달. 이거 보이시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순서, 순서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옆에 써주시면 되시고요. 발음은 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다 라는 글자는 어떤 단어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바로 다람쥐, 귀여운 애니멀 다람쥐. 그래서 이 단어 앞글자에 다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라는 글자가 우리 단어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글자 저만 계속 알아볼까요? 바로 라라라라, 라라는
편하게 쓰세요.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한글을 쓰실 때 이런 모양이 있으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세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그 다음 니은처럼 이렇게 밑에 해주시면 리을 글자가 완성돼요. 저희 한번 크게 한번 더 크게 써주시면 리을 옆에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아서 라라라 발음 라 라 우리 라라는 글자 바로 라디오 여러분 익숙한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 더 남아있네요. 바로 마 마 여러분 이거 네모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이거는 일단 한번 내려오시고 기억처럼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쭉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써주시면 발음은 마, 마 맞죠? 이 마라는 글자 우리 단어 어디 속에서 찾을 수 있었나요? 갈릭 여러분 마늘 아시죠? 마늘 이 마늘이라는 단어에서 이 첫 글자가 우리가 배운 마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늘 다시 한번 마 써보면 아이고 마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글자 같이 가볼까요? 이 글자입니다. 이거 또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된다고 했었죠? 이것도 여러분 항상 이런 모양의 일직선이 보이면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안 돼요. 항상 위에서 아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글자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옆에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하면 사다리가 되죠. 사다리 모양처럼 위에서 아래에서 왼쪽 오른쪽 하면 비읍 완성되었습니다. 옆에 이거 같이 써주시면 바 여러분 발음은 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까요? 위에서 아래 왼쪽 먼저고 항상 왼쪽 먼저 레프트 이렇게 먼저 그다음 오른쪽이 두 번째 그리고 위 업 이게 첫 번째, 다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거 이 원리를 먼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이니까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 위 먼저 아래 먼저 위 그다음 아래 이렇게 그어줄 때도 항상 이렇게 하면 파라는 글자가 완성되었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과일 영어로도 한글로도 발음이 같은 그 과일 바나나 언네나 이렇게 발음하나요? 바나나 할 때 이 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이거 바라고 우리가 발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할 때 그 바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마리에 바가 있고 여러분 바나나 바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나라는 글자도 우리 좀 익숙하지 않나요? 나 나비 할 때 그 나 여기도 나라는 글자가 들어가네요. 우리가 모두 아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우리가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배운 대로 바를 떠올려 주시고요. 나를 떠올려 주시면 이제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겠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밑에 우리 이거 더러우니까 좀 지워야겠네. 왜냐면 우리 사자가 안 보이니까 우리 사자 친구 되게
되거든요, 사자가. 되게 그거 그 공격적인 aggressive 그런 무서운 scary 무서운 사자예요. 사자 친구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글자 있나요? 바로 다음 글자 사. 여러분 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생긴 글자거든요. 우리 사 어떻게 써요? 네, 바로 저희가 항상 글쓸 때 위에서 아래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잖아요. 이게 얘를 먼저 쓰셔야 되세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면 시오.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 사라는 글자 완성됐고요. 그래서 사자 할 때 그 사도 이 사예요. 그리고 자도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요. 잘하는 글자 다음에 리뷰할 때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자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맛있는 아이스크림에서 이 아도 저희가 뭔가 익숙했던 그런 소리네요. 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돌돌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발음은 아 라고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아이스크림 할 때 이 아도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나셔야 되세요. 그러면 다음 부분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은 자! 여러분 사자 할 때 그 자예요. 사자 자, 여러분 사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얼굴도 그려줄게요. 그러면 아, 햇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 사자였죠? 여기서 사는 배웠고 이제 자 자를 배우면 돼. 아, 그림이 조금 좀 그런 것 같지만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이 자, 우리가 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항상 제가 글자 쓸 때 말씀드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여러분 얘를 오른쪽에 있는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먼저 쓸 거예요. 기억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쫙 누워 그어주시면 지읒 발음 지읒 그리고 아면 자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이 자라는 글자 우리 자전거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전거에서 첫머리 이 자라는 글자가 여기서 와준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자랑 비슷한데 위 이거 모자 쓰고 있네요. 자가 모자 쓰고 있는 이거 이거랑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차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항상 위에 있는 걸 먼저 쓰라 했죠? 그래서 이거 먼저 쓰고 나머지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아 해주시면 차라는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차 여러분 소방 차 우리 컬 이 컬이 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차 할 때 이 차도 여기서 와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글자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카메라 할 때 카 원래 기억에 여러분 잘 아는 기억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슉 선을 좀 그어주시면 카에서 기억 키읔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도 항상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해주시면 키읔 아면 카 하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 아시나요? 카메라 아시죠? 그때 그 카라는 발음 여기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할 때도 그냥 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여러분 어떤 글자 보이시나요? 타라는 글자 보이나요? 여러분 타라는 글자도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타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요, 제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먼저 쓰고요, 그 다음 이 가운데 내려주시고 이렇게 리언해주시면 타라는 글자가 완성되고요. 타 좋아할 때 이 타라는 발음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 파리 fly. 그 파리 할 때 그 파 타자도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일단 위에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맨 위에 그 첫 번째, 그 다음 얘네 먼저. 근데 여러분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왼쪽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피읍 완성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파라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파리 할 때 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힙포 친구, 우리 이거 한글로 발음할 때 하마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하마. 여러분 익숙한 발음이죠. 하자도 우리가 익숙한 발음이고 마도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마라고 발음하는데, 친구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해볼까요? 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맨 위에. 그 다음 이 글자 이응했을 때 만났었죠. 그 다음 이렇게 써주시면 하! 여러분 이 마로 기억나시죠? 이렇게 마 해서 우리 이제는 하나라는 글자도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 우리 같이 써보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복습하고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심화된 그런 활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로 시작하는 낱말. 여러분 가 배웠었죠? 이 가로 시작, 스타트, 이 가로 시작하는 그런 낱말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지. 이 가라는 글자 우리 알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라는 글자를 찾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방. 이 가라는 글자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 가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라는 글자가 뭔지 아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걸 가라고 부르는데 이 가라는 글자가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 있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카라고 읽고 이거는 사, 이거는 자라고 읽어요. 여러분 발음할 줄 알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여러분 글자를 읽고 같은 글자끼리 손으로 이어보는 건데, 단순 이어간다기보다 이제 여러분이 읽을 줄 알면 더 좋겠죠. 읽을 줄 알면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선을 같이 그어볼게요.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바로 나라고 읽습니다. 나 이거랑 같은 글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글자 어떻게 읽죠? 타 했을 때 그 타예요. 타 여기야 같은 글자죠. 이것도 타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글자 짝대기. 그다음 나머지 파라고 읽거든요. 파. 이것도 읽으면서 같은 거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이것도 파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차 안에 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이거 뭘까? 이거 이 글자에 해당하는 동물을 찾으면 돼요. 일단 우리 이 글자 어떻게 읽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분 먼저 이거 우리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그어주시고 아,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읽을까요? 사라고 읽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면 자 이걸 읽을 때 사자라고 읽거든요. 사자 여러분 사자가 뭘까요? 사자 어디서 많이 익숙한 동물이죠? 바로 어마무시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스케리 바로 이 친구가 사자죠. 그럼 이 친구 이름은 뭘까요? 타조입니다. 여러분 타조 타조에서 타 어떻게 쓸까요? 맨 위에 그 다음 중간 맨 아래에서 타 타조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안 배웠고요. 이거 타라는 글자가 들어간 동물이었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하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읗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마라는 글자 이렇게 써주시면 하마라는 귀여운 동물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가나다라 이 부분을 전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점을 이어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운 거 가. 자, 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가가 어디 있을까요? 가? 가라는 소리를 가진 글자 바로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같이 이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나 다음에 어떤 거 배웠죠? 가나다. 다라는 소리를 가진 글자 뭐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우리 다로 읽거든요. 그래서 다 먼저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라를 배웠거든요. 라. 라. 이거 우리 어떻게 읽죠? 라라고 읽죠. 여기서 라. 라라는 소리 가진 글자 바로 이거.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 마라고 읽는 거 바로 이거고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정도는 너무 쉽죠? 그 다음 파. 파. 바라고 읽는 거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가 완성되었네요. 자, 여러분 이 정도는 너무 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넘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라로 끝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거예요. 라. 여러분 이 라라는 소리를 가진 글자 뭐 있었을까요? 정답이 나왔지만 무시하고 자 라라고 읽는 글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우리 이거를 라라고 읽거든요. 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알라. 코알라 여러분 코알라 아시죠? 코알라에게 그 라가 바로 이 라예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고요. 그다음 정답 뭘까요? 바로 카메라.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 할 때 그 라. 그 라도 바로 이 발음을 가진 같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고릴라 여러분. 고릴라도 아시죠? 동물. 그 고릴라 할 때 라. 그 라라는 발음을 가진 글자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랑 같은 글자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카메라 고릴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풍선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같이 보이고요. 같은 글자들이 찾아서 선으로 이어보는데
손으로 이어보는데 어떻게 읽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손으로 이어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읽을까요? 사. 아, 아, 사. 이거랑 이거랑 같이 다 똑같이 발음을 하네요. 그 다음 차. 자, 차. 차. 아까 우리 기억나네? 바로 이거. 그럼 같이 차라고 발음하면 되고. 자, 자. 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로켓이 보이네요. 이 로켓이 다른 별나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해당되는 그런 별로 우리가 로켓을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글자 읽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글자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시죠? 바로 나 라고 있습니다. 나. 나. 그리고 이거 안 배웠지만 나비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글자를 가진 단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 이거 우리 나비라고 있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바나나. 여러분, 이제는 여기 있는 글자 세 개 모두 읽을 줄 아네요. 바나나. 우리 바나나라는 글자도 배웠거든요. 바나나 여기 셋 중에서 뭘까요? 바로 이거. 이게 우리 바나나 맞죠? 그 다음 사과. 사과? 이거 글자 읽을 줄 알죠? 사과. 이 글자 어디서 많이 익숙한데 어떤 단어가 사과에 해당할까요? 바로 첫 번째. 이게 바로 사과 맞고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나비, 바나나, 사과 해서 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그림이 맞는 이름을 찾아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우리 히포 히포 어떻게 읽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 읽는 거 먼저 한번 봐볼까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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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을 줄 알죠? 이 글자 어떻게 읽죠? 바로 아라고 읽어졌죠? 아마. 여러분 하마가 맞을까요? 아마가 맞을까요? 하마가 맞죠. 아마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글자 다 배웠던 글자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다. 바다다라고 읽죠. 바다다. 이거는 바나나라고 읽어야다. 이건 다, 이건 나. 자, 여러분. 이 맛있는 이 노란색깔 과일은 우리 바다다라고 읽어요? 바나나라고 읽어요? 바다다. 되게 귀여운 그런 발음이네요. 네, 바로 바나나라고 읽죠. 그래서 오른쪽,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왼쪽 아래 한번 보시면 우리 이거 마차라고 읽거든요. 마차? 네. 이 단어의 이름은 마차입니다. 자, 마차. 마차라는 소리를 가진 단어 뭘까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마차. 여러분, 오른쪽 여기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많이 익숙한 글자인데 바차라고 읽죠. 이건 마차니까 정답은 왼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 어마무시한 스케어리 무서운 사자. 이 무서운 사자 친구는 어떻게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썼을까요? 이제까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그 단어 가, 가죠? 가자. 이게 오른쪽 거가 사자라는 소리를 가진 단어니까 정답은 오른쪽 거가 맞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고 무엇을 찍었는지 막는 것을 찾아 손으로 이어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읽는 게 중요하니까 읽으면서 손으로 이어볼게요. 이거 여러분 이거에 해당하는 한글 말을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바로 아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아 아이스크림. 바로 두 번째 거에 이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바로 이 자전거의 파트 부분처럼 보이죠. 그래서 자전거, 자전거에서 우리 자자를 배우면서 이 단어도 같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네 번째에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뿔, 바로
우리가 배웠던 사슴의 뿌리예요. 사슴. 그래서 사슴 이 동물이 사슴이라는 거 우리가 사 이 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딱 봐도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색깔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것 같죠? 그리고 이 낱말, 이 단어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웠었죠? 바로 이 친구 이름은 가지죠. 우리 가를 배우면서 이 단어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이거 뭐였죠? 이 롤리팝 우리 롤리팝을 한글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죠? 바로 이 친구 이름은 사탕입니다. 사 여러분 사 사탕에서 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사라는 글자. 자, 그래서 이거는 사탕. 여러분, 그리고 이거 우리 가위라는 거 읽거든요. 가위. 가 위에서 가. 우리가 역시 익숙한 발음인데 가 어떻게 썼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가라는 글자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 바구니라고 읽거든요. 바 이렇게 바 어떻게 읽을까요? 바 어떻게 쓸까요? 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발음인데 왼쪽 먼저 쓰고 오른쪽 위에 먼저 쓰고 아래 바구니 밑에 거 마지막 이 친구 이름은 타조 타타 타 어떻게 써요? 맨 위, 중간, 아래, 타 해주시면 타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답 사탕, 가위, 바구니, 타조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활동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벌렛, 캐터필러 영어로 캐터필러, 캐터필러 그 친구인데 우리가 다 배웠던 글자거든요. 배웠던 글자인데 중간중간 빠져있어요. 그거를 같이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다 다자리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 다 어떻게 쓰죠? 너무 쉬워. 이렇게 쓰죠. 그다음 라마바사 아 여러분 아 어떻게 쓰죠? 그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입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아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아자차카타 타 다보다 좀 더 센 아이 다에서 좀 더 세게 타 라고 발음하는 아이 세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만 손 딱 그어주시면 타 파하 여기까지 우리가 전부 다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복습을 해봤는데 우리가 약 2주 3주 4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번 끝마쳐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저희가 이번까지는 이제 자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아이도 있고 여기 있는 아이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배웠으니까 여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아오 아어 오우우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선생님이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